인장 코일에 백뉴팀으로 10채 있는데 스프링 팬 상태에서 5cm만큼 늘어나게 하려면 몇 줄의 일이 필요한가? 지금 10뉴턴의 힘으로 10cm가 늘어난 스프링이죠. 그럼 스프링 상수로 갈수 있지. 100뉴턴을 가했더니 뭐가 했다고 해? 10cm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스프링 상수는 단위 길이를 변할 때 필요한 힘이잖아요. 그럼 얼마인가? 10뉴턴 센치인데 문제 줄을 물어봤네. 10cm죠. 그럼 몇으로 고칠까? 10 곱하기 이거 10에 마이너스 뉴턴에 몇 하니까 얼마?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10에 올라가 10에 3승이네. 10에 3승 뉴턴 퍼 메가 되죠. 그렇다 이렇게 단위를 뉴턴 메달 고쳐놨어요. 자, 근데 이 비행 상태에서 5cm만 늘었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럼 5cm만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 뭐 해야지? 아까 탄소 에너지는 뭐라고 해? 그 탄소 에너지는 공식 외웁시다. 탄소 에너지는 뭐라고 해? 1분의 2. 자, 유불이 이거 이게 뭐라고 해? 얼마만큼 늘었다고 해? 5cm죠. 5cm는 0.05. 그죠? 제곱이죠. 단위만 살펴보면 이게 뭐라고 해? 뉴턴메다고 스프링 상수 0.05메다의 제곱. 이게 답이다, 알죠? 뉴턴메다가 뭐다? 이게 답입니다. 답 확인하세요. 자, 질량 간섭 모멘트가 회전할 때이 힐의 운동 에너지는 자, 질량 간섭부터 아예 주의했습니다. 자, 플라이 힐이 뭔지 알죠? 이게 플라이 힐. 세턴그린. 이 된게 세턴 플라이를 합니다. 우리말로 관성자. 어쨌든 뭔지는 몰라도 이 질량은 좋으세요. 이게 7.036kg의 메다의 제곱. 이게 RPM이 3600 RPM 전개한다. 회전하고 있다. 이때 뭐 운동 에너지죠. 그럼 회전기 운동 에너지는 뭡니까? 공식 해야지. 회전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J의 각속도 제곱이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간섭 모멘트 곱하기 형님, 자, 1RPM일 때 각속도 한 바퀴 돌이 각수는 시간당 돌아간 각이죠. 공식 안 해야 돼. 한 바퀴 돌아간 각 라디안으로 2파 한 바퀴 돌아간 각이 2파이 라디안. 1RPM 뭡니까? 1분 동안에 2RPM, 3RPM, NRPM. 그쵸? 그럼 1분은 뭐 같아? 그럼 이 각속도죠. 이게 뭐라고 해? 단위만 해볼게. NRPM. 그럼 라드 단위는 보조 단위 때문에 라디안 단위는 안 써도 돼. 자, 써볼까? 단위만 해볼게, 단위만. 에너지가 나오니까 줄 단위가 나야 돼. 이건 얼마야? 7.036kg 메다의 제곱. 아, 요 제곱이잖아. 그럼 라드 제곱, 세크 제곱. 뭐래? 라드 뭐야? 제곱? 여기는 세크 제곱입니다. 라드는 안 써도 되고. 그럼 메다는? 메다 제곱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뉴턴 메다 줄 키로줄이니까 천 곱하고 천 나누면 되죠. 또 이걸 또 모르 키로 곱하면 해야 돼. 천 나누면 되죠, 그죠? 이게 답입니다. 키로줄.